곧 태계학회를 이끌던 정용도 목사란 분이 계셨는데, 정용도 목사님이 미국에서 세운 학회가 이 바울학회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정용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참석한 강신은 대대장님과 저희 몇 사람이 이 바울학회를 이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쭉 해서 초창기에 오늘 강사로 오신 김태현 박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반 소개는 유튜브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책이 한번 나왔는데 K 대통령 경영학 총론 맞습니까? 네. 예. 책 나왔는데 오늘 책을 몇 권 가져오셨거든요. 혹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나가실 때에 또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셔서 오늘 제목대로 초막절에 나타난 신중동전쟁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안에 이미 자료가 다 들어와 있고요. 저도 시간을 40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의안을 제가 1안, 2안, 요약안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냥 1안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1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넘겨주세요. 예. 서로 이제 눈치넘기를 숨어 한번 넘겨주세요. 그 리처드 멜릭이라고 하신 분이 미국에서 이 바울 신학으로 가장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국제 주석 그 책을 또 해서 빌리포스를 저술하신 분이신데,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이니까는 솔직히 얘기해달라. 이 바울 신학 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빌리포스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 말씀만 다 하고 가도 제 역할은 다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마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목차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보려고 5,000원 당연히 한번 여쭤보러 봤는데,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전체 강의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시간이 제한되고 그래서 남은 자료를 보시면서 노란 그런 제가 이렇게 코딩한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개요가 지금 7절기 7교회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타난 AI 윤리 전쟁,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게 지금 글로벌 버닝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사는 세상이요, 글로벌 워밍 시대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버닝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 사계절이 여름인 것처럼 이렇게 다 이런 샤크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받은 우리가 샤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죠. 예, 그다음 보시면은, 네, 마침 그 초막절 절기에 이게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초막절에 나타난 신중동 전쟁 이렇게 했는데, 벌써 전쟁이 꽤 한 달부터 진행이 됐고 최근에 흐름이 또 휴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초막절 절기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난 거, Transfiguration of Mountain, 그 절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곱 절기에 대한 그 이게 저마다의 의미들을 그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의 뭐 유월절은 구속이고 무교절은 초실절은 부활이고 쭉 설명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요것만 하면은 또 이렇게
한 시간 다 가니까 이걸 하려고 제가 서 있는 건 아니니까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지금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란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보면서 이 내용들도 사실은 제가 오늘 출간돼가 나온 책 K 대통령 경영학 총론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잔뜩 집어넣었다가 너무 이제 이게 뭐 신학적인 책으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신학을 제대로 하시는 장신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는 자비량 선교, 바울의 텐트메이킹 미션, 자비량 선교 일환을 해서 한 30년을 향해 나와서 전문의 선교사를 양성하고 전 세계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걸 하기 때문에 여기 바울 학교랑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게으르지만 가끔 이게 추석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새해부터는 하여튼 좀 꼬박 추수가 있습니다, 부장님. 다른 약속 못 해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꼬박 추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잘 안 보실 때 하여튼 넘겨주세요. 시간 제한되고 많으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이 교회력과 이 유대교회 그렇게 또 교회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대교랑 기독교가 상관관계가 있다. 절대적인 상황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들의 상징 구약의 점진적 계시로서 나타난 것과 오늘날 신약 이후의 현대의 이 신앙과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다섯 가지를 써놨습니다. 지금 뭐 누가 말씀을 안 드려도 종말이다 하는 그런 직감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시카고 대학에 가게 되면 시카고 대 미국의 7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 그 정면에 뭐냐면 Doomsday Clock이라고 해서 세계 종말의 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 학자랑 핵학자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미래학자들 만나서 지구가 지금 얼마 남았냐 그 최근에 그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는 100초 전이라고 100초 전 100초 전이면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100초 전이 이미 강의실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수업 들으려고 다 들어가 안 출석 다 부르기 직전인데 100초 전이라는 거예요. 현상학적인 거로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 거기에 딱 뭐 결정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GOK라고 GOK God only knows 그 GOK라는 거예요. GOD God only do 그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 눌러주세요. 자, 이 아남네시스란 말은 과거를 현재로 가져온다. 그냥 이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에 대한 것을 신약에 나타난 구속사와 서로 코렐레이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이 구약의 예표가 신약의 완성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굳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신약 안에 구약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율법 종교 여기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제대로 행동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그 모든 게 다 녹아들어가 있고 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구약 핑계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1조 하신 교회도 11조 하신 말란 뜻으로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금도 선교와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사설을 달면은 못할 것 같아요. 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일곱 절기와 다 눌러주세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해서 눌러주시면 자, 그래서 구약의 일곱 가지 절기를 그 핵심되는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면은 유월절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 무교절은 바이러스를 면한다, 초실절은 생명 첫 번째 과실을 거둬서 하나님께 바친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나팔절은 승전가를 부리면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것, 속죄절은 다시 전쟁에 임한다, 초막절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막이는 걸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그래서 유월절과 쭉 다 눌러주십시오. 자, 제가, 저는 이제 그 조직신학을 원래 전공을 했는데, 이건 이제 세계신학으로, 선교신학적으로 이제 전공이 된 건데요.
뭐 그러니까 어르신이니까 제가 다 배워야 저기서 그 원로 목사님 뭐 가장 큰 우리 정통적인 가장 통합측장 학교 제일 어르신들이니까 전 세계에 계신 교 교단이 5만 개 교단이 있어 개신교만 우리나라만 이 개신교 교단이 268개 교단 정통으로 인정받은 교단이 그다음에 장로 교단만 186개 교단 제가 그 한국 신학에 대한 그 제가 박사의 논문을 썼기 때문에 3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어느 교단은 장모님이 총회장이고 이 서리가 총무더라고요. 딱 교회가 둘인데도 교단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교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우리 형제 자매냐? 요거를 이제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목사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는다라면 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5만 개 교단으로 5만 가지 갈라진 상태에서 그걸 이제 최근 공약수를 보았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잠깐만 올라가 주시면 자 이게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의 이 일곱 가지 개념을 이 구원론과 비교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그 교회 선배 주동식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50몇 년 다닌 거 아니에요. 제가 67세니까 어려 보여도 제가 67세거든요. 그냥 한 60년을 다닌 거죠 교회를요. 그래서 일곱 가지 구원의 단계를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부흥, 세 번째 개혁, 네 번째 화해, 다섯 번째 구조조정, 여섯 번째 비세탄감, 일곱 번째 불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구원에 대한 성화를 놓고도 성화의 단계, 애화의 단계, 고화의 단계, 그 다음에 정화의 단계, 청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그것도 더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 이게 막 복잡하게 하려고 제가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General Electric사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Six Sigma의 원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100만 개당 물건이 하나가 잘못 나와야지 GS마크를 가지고 전 세계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KS마크는 10만 개당 한 개가 나와야지 KS마크라는 거예요. 우리 뭐 스카이 대학 나왔으면 아우 KS마크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10만 개당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제품이 잘 돼가 GS마크 수준이 돼가지고 전 세계 7위 9위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연결한 거예요. 구약의 7절기하고. 자, 그냥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시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 뭐 제가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에게 다 총무님을 통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PPT 자료도요. 강연 드렸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를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앞부분에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또 드리지 않더라도 보시면은 제가 강조하는 건 마지막 초막절 이 처모 팍스홀에서 다시 천국 본향을 시작한다. 우리 정조 지화란 말 쓰잖아. 우물의 개구리. 우물의 개구리도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전부 이거 아래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위의 창고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통 국회 다 썩었다고 그러고 전부 이권 집단인데 연하, 야나, 부가 다 그런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보면 전부 이권 나눠먹게요. 그분들 과학도 뭐 하겠습니까? 그 아파트 관리도 못해. 관리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5선이 6선이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진정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개념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아,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분들을 저는 세우기 위해서 목사지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아마존 기업에서 띄우는 우주선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 부흥, 개혁, 화해, 부정, 비세, 탄감까지를. 자, 그 다음에요. 자, 계속 눌러주세요. 엘리야가 불병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절기하고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비즈니스란 말에 B-U-S-I-N-E-S-S. 그 SIN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는 사이언스 거기도 SIN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 기독교 세계관을 잘해야 되고요. 과학도 학문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돈은 없더라도
돈은 없으면 은행 옆에 사는 사람도 빌리면 되고 카드 갖고 사도 대신 결제하면 되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코람떼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딱 넘겨주시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영적인 도 가장 높은 게 sacrifice 희생의 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단계가 청지기에도 종이에도 뒷받침을 하는 거고요. 제일 밑바닥부터는 이제 구원부터 구원성화 봉사에서 이어지는 건데 전체가 6S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론은 하는데 왜 실천을 못하는 겁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들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배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라고 했죠. 지키게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다 가르쳐까지 하라지만 지키게를 말해서 빼버려 지금 번역해 볼 것 같으면요. 지키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키게 하는 게요. 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님 목회를 저도 워싱턴 하는 친구 담임 목사님 했었고요.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강원용 목사님. 그런 교회 제가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박사기 받고 담임 목사를 했는데요. 목회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저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인데 주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2시 반에 깨우시더라고요. 야 태연아 젊음이 아깝다. 고급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천원에 계신 분이 저를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80억 인구 가운데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젊음이 아깝습니까? 제가 지금 삼층집에 살고 있고 저보다 아직 1마일 떨어진데 이동원 목사님 목표하고 계신데 그분보다 제가 연봉을 5,000불을 더 받고 있고요. 내가 헛소리를 착단했어요. 그래서 조용하시더라고. 그 다음날 또 2시 반에 또 깨우시는 거야. 아니, 목회하고 아시지만 새벽 기도 때 얼마나 힘들어. 몸무게 빠지는데. 그 다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고급으로 돌아가라. 이거야. 젊이 아까우니까. 자, 그래서 갖고 3주 지난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난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뭐, 다 시민권자였지만. 그때 제 아내는 또 사모니까 돌아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누님이 오늘 이제 책 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오셨나 보니 우리 누님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그냥 좀만 더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지금 3개월만 지나면 다 영주권 다 나오는데 자기네 영주권 받은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나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고급은 그려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지네들은 안 지나고 그분들은 당장 또 자, 말 따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뒤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씩 서로 오늘 이게 뱉지만 사귀는 개념이고 앞으로 열심히 나올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옆에 보시면요. 예. 자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 자료에 다 있으니까는 예.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은 예. 과거의 구속사와 현재의 구속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가자에서 지금 이제 서로 이 가자 지역은요 우리나라 DMZ처럼 될 겁니다. 마치 휴전선 그 서로 나는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네가 다 다스린다 그러지만 또 연합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다스린다 그러고 복잡한 그냥 넘겨주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감람산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림 계속 누르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야 되니까요. 예. 네, 보시는 대로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은요. 이미 거듭나 본어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미 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지만 거기 비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의 삶을 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완성도가 다르지만 하도 가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게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그 마음에 이 동요가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천국에 사는 삶을 뭐 연습이라는 이상하지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네. 지금 종말에 지금 이 접시가 지금 하나둘씩 엎어지고 있는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일본 밉습니다. 일본이 저희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좀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한반도는
제가 지금 조선일보 워싱턴에서 기자생활했고 워싱턴포스트 번역기자였는데요. 지금 한반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를 먹기한 조국이 지금 돌입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이라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은 지금 자체대로 보도가 안 되는 지방에서 성에서 대모나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거를 풀프라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를 먹는 거예요. 외국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제가 그 러시아에 아주 선교 때 여러 번 갔는데 88 올림픽이 확 뒤집어졌어요. 대한민국 우습게 알고 막 그러다가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 백범들이 지금 막 어떻게서라도 먹어보려고 옛날 거의 블라디보스 땅도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꼬시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1945년에 물러가면서 2045년에 다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100년 안에.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 거기서 일본도 지금 물에 잠기는 판인데 지금. 사람 다시 또 기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제3차 임진왜란. 예, 그다음 보시면. 다 이제 저주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자, 가까이 아끼고 저를 막 사랑해주셔서 조종남 박사님도 돌아가셨고, 코로나 때 돌아가진 않으시지만 하여튼, 이 폐렴 증후군이신 분들은 좀 많이 돌아가시죠, 주변에요. 예, 그 다음 보시면. 자, 넘겨주세요. 결론을 제가 좀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회력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초막절까지 이런 일곱 가지 절기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바울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는 here and now,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살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순절, 성삼일, 부활절, 성전 강림절 이후 요 똑같이 요것들은 주기로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강의 안에도 다 있고 제가 또 자료를 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또 제가 시계를 열지 다 되면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올려봐 주세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부흥을 원해. 부흥. 성숙을 통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은 그 다음 단계고 다 성장을 통한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 Born again.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다 거듭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새 사람이 된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거듭났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드러나냐? 날마다 삶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 제가 워싱턴에서 복귀할 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페더럴 가버먼트 일하시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그 고친다고 근데 고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막 비서가 그냥 사과도 가지고 나오고 뭐 차도 갖고 나오고 막 캔디도 갖고 막 나오는데 땀을 찌찌 흘리면서 그냥 얼마나 창피해요. 컴퓨터 전문가 그냥 멜렌 주립대학에 교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는 이 코드 연결되는 게 조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딱 한 그 딱 소리가 나는 순간에 휙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컴퓨터 박사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그 부목사가 고친 거예요. 부목사가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 대부분 다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끝나고 또 목사님도 몇 분이 찾아오셔서 또 저 또 이게 또 종례 한번 또 받아.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교육 세미나 참석자 두 번 갔는데, 최근에 못 갔지만, 가서 보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랍비도 있고, 거기다 사람도 있길래, 저는 성경책 보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경책 많이 싸놨더라고요. 성경책 아니라 거기 이제, 토라죠. 예. 한글도 얻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만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절 보고, You are Gentiles 그러더라고요. 나 젠틀맨이더라, 젠틀맨. 젠틀 이방이잖아요. 디오지. 거꾸로 하면 또 개란. 너는 개인데 왜 개가 성경책 이거 소라를 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그 이스라엘 말을 우리가
그 약복방에서 이 야곱이 천수와 씨르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유대교를 깊이 연구하는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이 플러스 스라엘인데 아이삭, 이삭과 라헬과 레아와 엘 하나님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 얘기할 때 조심스럽지만 서로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포에 지금 자기가 상가 하나 샀는데 계약을 치렀는데 뭐 신용이 안 돼가지고 나고 대신 사게 되면 전매해도 들어가면 돈을 얼마 번다고 막 또 하나 붙었어 어떡해요. 걔네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즉 김포도 지금 뭐 2년 뒤 그 지역이 바로 서울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울이기를 원해. 모두가 다. 강의 두 번째 있는 건데 못하니까 제가 이불만 탁탁 넘어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전세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천국 예루살렘을 완성으로 보면 이 땅은 다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서울만 특별시입니까? 특별시라고 붙이는 건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시라고 붙여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어요. 전 도시가 다 특별시면 되는 거죠. 다 서울이면 되는데 자격을 다 서울로 주고 서울 광주, 서울 부산 다 이렇게까지 애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분란이 없이 되는 거잖아요. 다 뭐냐? 이 사고방식이 소유의 창고에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게 초일류 대한민국의 핵심 골자인 거예요. 우리는 천선민족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괜히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사도행 1장 8절 말 성령에게 예수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예루살렘이 온 유다고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온 유다가 다 땅끝이 다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 전공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지금 철천지 원서를 안 갑니다. 중국에 가보면 평양이라는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중국에요. 저 북한의 평양은 평양이 아닙니다.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 거기에 평양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때 그 케냐의 그 선수 하나가 잘못 끊고 해가지고 평양 갔잖아요. 그때 벌금 물고 내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왜 드리냐면 다 영적 이스라엘의 전사로서 영적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군대, 막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ROTC 일기 가장 대빵이 계시고 예, 네가 하여튼 여기도 사무총장님 계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나는 그런 것들도 뭐 예측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오늘 이제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눈으로만 보시고요. 딱 쭉 넘어가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대만과 수교하는 그 문제라든지 또 몽골은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몽골은요. 연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남한에 대한민국에다가 몽골이면 압축해가지고 북한도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북한도 지금 중국 엄청 싫어합니다. 다 뜯기니까. 뭐 지하도 다 뜯기니까. 우리 노예로 보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에다 붙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원점만 하나 제거되면 또 변동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할 워싱턴에서 조선도 근무할 때 보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 들어오더니 여기가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건 맵까? 딱 들어오더라고 갑자기 그 학생이요. 깜짝 놀라고. 일단 조선일보 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조선일보 마크가요. 조선일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북한의 장군들을 포함해서 높은 사람들 고위층 자녀들이 미국에 엄청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러니까 웬비어 지금 그 북한의 몰수재산 갖고 지금 다 지금 하는 게 고핑산의 일각이고요. 엄청 많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평양이 이제 한반도에 되게 뭐 10여 년 안에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옛날에 구조선 땅까지 뭐 전 세계로 또 펼치는 마지막 작업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한이 지금 발만 갖고도 축구 월드컵 상황 올라가잖아요. 근데 몸 붙어가지고 위에 헤딩까지 하기는 우리는 뭐 월드컵 우승 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넘어가시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남북전쟁을 이순희 병법으로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미중전쟁을 딱 다 분석을 했어요. 자료 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명지대 있을 때 이수진 연구 교수였거든요. 계속 이수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북선을 탄 바울과 이순신 그런 제목으로 제가 책도 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바울과 연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산산업 이게 세계적이죠 지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 더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클로즈업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적인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운용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막 지금 생각나는 걸 툭툭툭 말씀드리고 너무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미국을 요셉과 같이 쓰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요셉의 젖동생인 베냐민처럼 딱 같이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시미권 반납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미시미권. 그랬더니 날 보고 처음에 또라이라 그러더라고. 또라이. 돌아왔으니까 또라이잖아요. 또라이. 1억 뜨는 미시미권 사람은 1억 뜨는데 아 제가 법무부에 가가지고 반납한다 그랬더니 법무부에 거기 서울 법대 나오신 부분이 그러더라고. 어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해? 당신 같은 시민권을 하냐고 그러더라고. 아 제가 메릴랜드에 살았으니까 구천에 살았으니까 아니 시민권 미국 사람이 사는 거지 무슨 뭐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무슨 시민권을 자기가 사요.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법대를 나와야 되고 검찰이 돼야 되고 이래야지만 강요들 지네끼리만 하고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제가 과학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400명 선언까지 다 하고 다 도왔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 중도 실용주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도왔어요. 사실은요. 과학자들이. 근데 지금 중도 실용주의 지금요. 이게 지금 다 골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넉쭉 넘겨 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계를 보느라고 덥은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기부라 그랬지만 지금 거기 NIS 국정원 예 국가정보원의 그 상임 고문되신 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굳이 미국이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다 보면 그 북한 무기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중동까지 가가지고 핵심 그 악의 축의 나라를 다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리학적인 방안을 써가지고 다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꾸준히 시장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종말론을 배운 건 뭡니까 러시아가 시리아를 책동해 가지고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기순례 가가지고 아마겟돈 그 지역을 실제로 가봤어요. 나 이거 다 어르신 다 간 거를 제가 익숙하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그 아주 세상말로 허발한 엄청난 그 평지에서 막판에 뭐 탱크보다 붙는 정도 그런 어떤 연병장 같은 게 시설 엄청난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요. 거기에 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산의 암소 그 성경에 나오죠. 그 아모스에 나오죠. 그게 아주 막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에도 잘 사는 사람들 그 집을 말았는데 여기 3층 집 못 찾게 그런 어떤 잘 사는 그 귀부인들 상징하고 하는 그런 나오는데 보니까 와 여기 뭐 한우 암소는 뭐 진짜 그 꼬마야 송아지만 해 엄청 큰 말이 그냥 그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야 사람이 이제 불을 추구하고 이 땅에 사는데 보면 어떤 분이 말씀한 공동탑이 무너지겠냐고 얘기했죠. 진짜로 되는 집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를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1대1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금모 박사님한테 배운 거를 이렇게 잠깐 이제 소개하는 게 됐네요.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갔다 오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쪽이 이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우리나라 패스픽 에스야 트리티 오버레이지 이쪽에 태평양 쪽에도 요 이런 조약기구를 만들기만 할 것 같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 안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북한도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몽골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지역 안보를 통해서 자 제가 뭐 남다른 게 이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아 저는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대통령에서 들어간 거예요. 정모 박사님 몸이 아프셔가 대신 가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탈원전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4만 명 이상이 다 실직을 하고 단전 직원들 포함해서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그 중에 확인 안 된 것 지금 녹화가 되는데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 그 북한에 그 핵무기 만들까지 넘어간 놈들이 있다고요. 이게 완전히 지금 다시 또 이제 복구한다 그러는데 5년을 다 섞여가지고 다시 복구하느라 또 시간. 그래서 우리가 원전선, 이 원자력을 좀 소형 배에다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지상에 있는 원전보다는 10분의 1 사이즈지만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륙 수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쪽에 북한 앞에 해군강까지 가는 그거를 다 계획해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 얘기한 사람은 또 지금 뭐 재판받고 그러더라고 선배님 보니까. 근데 저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정호 박사님 정신없는 목사가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조사받지를 않았는데요. 정신없더라 제가 정신없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5년 동안 쉬는 동안에요. 지금 일본은 뭘 하냐면 고속도로 상에서 달리면서 원자력 발전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더 그게 완전히 막 같이 경쟁에 따라 올라가도 못할 판인데 5년 쉬었다가 하니까 이제는 더 격차가 많아진 거고 지금 전부 다 황해 또 아래쪽으로 백두산 아래쪽으로 중공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100기가 넘어요. 그 한 사고 나면은 전부 우리 쪽으로 다 사고 치는 거예요. 원자력 기술은 50%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지금은 더 많이 올 18% 된다 그러지만 이제 배우러 간다지만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바울 학교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르신들 굉장히 존경하는 게 뭐냐면 저도 뭐 다정대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고 뵙고 있잖아요. 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도 뭐 제일 촉대형께 담임 목사하시는 오정현 뭐 그 다음에 장경동 뭐 이런 다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같이 서로 우리는 공부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주 안 어울리지만 제가 여기 보면은 참 뭐랄까 이 성결하시고 귀하신 어르신들이 이 바울 학교 쭉 이어오셨다는 거 특별히 김홍석 우리 총장님이 저보고 여기 나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제가 처음에 좀 다녔는데 좀 여기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강의를 불러가지고 벌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28 전쟁 그 안에도요, 일론 머스크의 공주의 권세자분들의 전쟁이에요. 거짓 정보가 지금 완전히 다 흥행하는 거예요. 선정보. 거짓 정보를 딱 들으면 그게 70% 우리 머리를 딱 지배해버립니다. 아무리 늦게 뛰어든 사람이 진짜 정보를 울고 발광을 해도 참조할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는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 스피드가 늦은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스피드, 스마트, 스몰 이게 지금 3S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이 어른 세대에서 바울 아케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신을 가지고 해온 거를 우리 60대, 50대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이걸 어르신들이 다 하고 어르신 세대는 물러가고 지금 2050년이 될 것 같으면 한국 교회가 존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통계가 지금 최윤식 교수님이 나온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40대, 50대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지금 20대 애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은 40대, 50대 교회가 남아있는 거고 걔네들이 아웃돼 버리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텅 빈 울타리 같은 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 교회가 아주 큰 교회인데 보니까 한 1500명 들어가는 큰 커시드럴, 뭐 파이프라인 엄청난 교회인데 앞줄에만 12명이 앉아 계시고 없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무슨 선교단체 무슨 뭐 이렇게 다 멤버들이고 자기는 11주를 거의 다 낸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앞에 계시는 12분은 이 교회 보드 오브 트러스티 멤버래. 이사장과 이사들이래요. 이게 풀리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 때문에 다 앉아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움직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초대형 교회도 담임을 경험하고 그 큰 교회들 제가 협동 선교 목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외대 교회도 개척을 했었고 방배동 교회 개척을 했었는데 방배동 교회는 갑자기 이렇게 막 문재인 시대가 열리면서 전부 다 광장으로 다 뛰어나가는 바람에 교회를 광장에서 모이다 보니까 스탑이 되고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100배, 60배, 30배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놓은 이 바울 학회를 내년도 또는 하여튼 새로운 오늘 여기
전라도 좀 아시는 분이 잘 불러주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신 분들도 바울학교 다 나오셔요. 저도 나올 테니까 해가지고 여기 그 이병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세대교체가 되면서 이 바울학교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서로 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